안녕하세요, 밤비거리입니다. 오늘 밤비거리 여러분께 이 연필로 손쉽게 머리 묶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연필 제가 토익인가 토플인가 시험 보려고 산 연필인데 연필 이렇게 쓰네요.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심지어 깎진 않았어요 제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뭐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공부할 때 보면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치렁치렁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오니까 막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연필을 사용해서 연필이건 샤프건 뭐 이걸 사용해서 한번 머리를 묶어보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필을 가져왔고요. 집에서 젓가락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모로 유용한 연필로 머리 묶기 방법 지금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머리를 우선 한번 깎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포니테일로 살짝 낮은 포니테일로 해주신 다음에 번을 만들 거예요. 번을 만들 때 평소 우리가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리면서 살짝 머리를 그냥 돌리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꼬면서 돌려주세요. 그래야지 머리가 좀 층이 있으신 분들은 덜 풀리거든요. 여기 연필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연필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꼽을 거예요. 지그재그. 위에서 아래로 우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up and down 해주세요.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연필이 고정이 된답니다. 보이시나요? 사실 이게 연필로 묶는 거기 때문에 엄청 예쁘고 막 판타스틱하게 고정이 되시는 거 기대하셨다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되게 오히려 내추럴한 번이 완성이 되었어요. 왜? 남자들 막 여자들 반했을 때가 이 머리 막 내추럴하게 묶고 막 약간 이렇게 흘러내린 듯한 머리 그거 좋아한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아님 말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번이고요. 두 번째 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머리예요. 트위스트 방법으로 하는 건데요. 로우 테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젓가락을 이렇게 대시고요. 그다음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주시는데요. 그다음에 얘가 좀 저는 머리가 긴 편이라서 머리가 좀 뒤에가 많이 남았어요. 이걸 한 번 더 감아주세요. 많이 남으신 분들은. 위로 들어서 살짝 사선으로 아래로 감아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한 업스타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꼽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고 나서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머리가 완성이 되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묶는 방법은요. 아까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로 조금 낮게 해주신 뒤에 얘도 역시 번을 만들어주시고요, 먼저. 그래서 이렇게 번을 이렇게 잡으셨나요? 이렇게 해서 번을 통과해서 위로 올립니다. 다음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요. 역시 사선으로 꼽아주세요. 짜잔! 이렇게 사선으로 꼽아주시면은 역시 헤어번이 완성이 됩니다. 오! 이것도 되게 예쁘죠? 예쁜가요? 나만 예뻐? 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역시 이렇게 머리를 묶으면 정말 단아해 보이나봐요. 여러분도 연필 하나로 손쉽게 헤어스타일링 만드시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완전 예쁠 것 같아.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방법 한번 꼭 써볼게요. 여러분도 연필 하나